집단 소송이 가능하다. 미국이면 제 생각에는 전액 다 물어주는 걸 넘어서 넘죠. 아마 위자료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세요. 자, 남아있는 여러 가지 또 논란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얘기하셨던 그 에스코트 키즈. 네. 그 송종국 전 선수가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 송타크로스 해서 에스코트 키즈를 하는 조건으로 뭐 주최측에서 2,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일단 주최측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내용을 보니까 아닌 건 또 아니더라고. 그러니까 그 스카이박스 구매를 권해서 그 에스코트 키즈 부모들이 그걸 샀다는 거니까. 제가 처음 이제 저도 영상을 안 받고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는 호날두하고 손잡는 키즈한테 2,000만 원을 요구했다. 근데 그 받았어도 문제가 됐겠다. 사실이었다도. 그쵸. 호날두가 안 나왔는데. 이런 논란이 겹쳐지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됐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송종국 의원이 그 방송에서 하신 얘기 중에서는 더 페스타가 뭐 수십억은 챙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네, 그건 것도 좀 있는데 오해인 것 같아. 팩트 체크를 이렇게 딱 하시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. 네. 그 다음은 이제 부패. 그 40만 원짜리 좌석에 이제 그걸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식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다들 테이블도 없고 의자 없는 곳에서 바닥에 앉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. 네. 이것에 대한 속사 해명은 여기는 이제 진실 공방이 약 사소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속사 해명은 원래 상암에서 그 하는 모든 경기는 네, 부패가 들어간 그런 상품을 팔 때는 원래 상암에서 늘 해온 업체랑 해야 된다. 그냥 원래 그렇게 스탠딩으로 부패를 해왔고 A매치 VIP석 같은 경우에 포함되는 부패와 우리가 동일한 걸 했다. 뭐 실제로 뭐 제가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12만원짜리 A매치 표를 옛날에 리뷰하신 게 있었는데 그때도 그 부패랑 거의 똑같은 걸 먹고 불만을 표하신 적이 있더라고요. 네. 기존에도 비슷하게 했던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로빈장 대표는 우리가 그걸 했어야 했다, 선택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연맹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원래 하던 업체를 그냥 쓴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. 그렇게 따지면 A매치 할 때도 다들 바닥에 앉아서 먹었다는 얘기인가? 서서 먹죠. 네. 그러니까 서서 먹어도 될 정도의 그 체력이 있고 네. 그 정도로 고생해서 경기장에 안 오고 좀 우아하게 오는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먹느라고 있는 느낌인데 되게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주저앉아서 먹게 되는. 그러니까 애초에 탁자가 있는 게 훨씬 좋지만 네. 뭐 이제 원래는 서서 먹으라고 있는 거죠. 아, 근데 서서 먹더라도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요. 그거는 네. 애초에 문제죠. 그리고 칵테일 파티 정도 되면 서서 먹는 게 좀 폼도 나고 그러니까 잔 하나 들고 이터들이 이렇게 핑거푸드 먹고 이러면서. 근데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. 부패를 훌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동네에 식장을 가도 그렇게 안 하는데. 그렇죠.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나운서 통합문란? 이거는 그러니까 이슈가 본의 아니게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폰을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말로 질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나운서가 본인이 영어로 질문을 했다. 네. 근데 이분이 또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래요. 아 그래요?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튀기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 네, 팬들의 그쵸. 오해가 생기면서 네. 그랬었는데 뭐 의욕이 넘쳤던 것 같고 이건 뭐 약간 귀엽게 보고 넘어갈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시청자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네.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. 그 원칙 안 지킨 건데 사소한 이 거대한 일 중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에 속한다고 그렇죠. 봅니다. 물론 저 질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부폰의 답을 통역해서 듣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건 이날 있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왜냐면 오늘 또 뭐 해명했다 그러고 막 검색어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. 간단히 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. 자 아직 근데 처리돼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해명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해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6만 명 넘는 그리고 TV를 지켜본 많은 팬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. 지방에서 정말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만원짜리 표를 샀다고 하면 부모가 아들 딸을 한 명씩 데리고 4인 가족이 왔다고 하면 12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뭐 KTX 비용 뭐 만약에 그날 경기가 지연이 됨으로써 만약에 기차를 놓쳤다면 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전날부터 설레면서 아픈 동생을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왔다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사례가 있기도 한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쓰다듬어 주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 네.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.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재에 따르면 한 1,9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다. 네.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. 티켓값의 일부분,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미국이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액 다 물어주는 걸 넘어서 넘죠. 재반 비용 같은 것까지 계산을 해서 차비나 이런 것까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소송이 원래 그런 거죠. 네. 게다가 되게 착한 소송이네 이 말대로라면. 그날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을 얼마 벌었다라는 기회비용까지 그렇죠. 받는 네. 게 원래 소송은 그런 거죠. 그렇죠. 네. 여파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. 뭐 사리 감독 그 멘트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뭐
잠깐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? 현장에서 그 논란이 되는 사리 감독이 그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는 그 말을 알려 하지 않은 거는 분명하고요. 네. 그러니까 네. 사리 감독이 뭐 기자들 질문에 아 호날두 그렇게 좋아하시면 뭐 이탈리아 건너오시면 표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네. 멘트를 했던 걸로. 경기표만이 아니고 뭐 비행기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을 알베르토 씨가 통역을 맡았는데 통역을 하지 않아서 네.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추후 해명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이제 무례한 말은 아니었는데 번역했을 경우에 무례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생략을 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인데요.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네.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아,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의 뉘앙스를 뭐 잘못 전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아예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스포츠 현장에서는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. 특히 네. 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해도 모르기 때문에 네.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코치코치 다 통역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알베르토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행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대중적인 신뢰가 높더라고요. 그래서 알베르토 씨가 사리 감독이 그런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네. 불만인 분들도 많지만 그날 진행자가 알베르토 네. 씨랑 신하영 씨였잖아요. 그 두 분은 그 무슨 재밌는 그냥 밝은 행사인 줄 알고 네. 왔을 텐데 호날두도 모르고 이게 뭐야 뭐 우리 큰일 났네요. 신하영 씨 막 네.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막 진행하시더라고요. 네. 막 인터뷰 누구 끊어야 되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알베르토 씨가 유벤투스 팬이어서 뭐 감싸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했는데 네.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추측할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. K리그 선수들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거의 존재감이 없게끔 특히나 골도 외국 선수들이 넣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하기로 하고요. 그래도 세징야가 인스타 팔로워가 한 3배인가 4배 아 그래요?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3배였는데 오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4배 됐을, 됐을 거예요. 세징야 이제 글로벌 스타 됩니까? 그리고 뭐 이제 선수 겸 유튜버인 우리 KBK 일명 김보경 씨께서 네. 또 자기 유튜브에서 뭐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히면서 네. 뭐 결론은 이제 K리그를 좀 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네. 사실은 뭐 호날두 빼고는 되게 괜찮은 경기였어요. 네. 그 당일 입국한 애들 치고는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. 유벤투스 애들이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결국 원인은 호날두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엔마리 씨 네, 있잖아요. 네. 그분이 네. 어디 무슨 페스티벌에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네, 홀리데이랜드라고 주최측에서 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를 쓰면 공연을 하고 아니면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래놓고 팬들한테는 가수 쪽이 취소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런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따로 그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 홀을 네. 빌려서 네. 게릴라 콘서트를 했고 네. 그 공연 꽉꽉 찼어요. 공연 전체를 라이브로 네, 무료로 다, 네, 다 쐈고 무료로 공연을 네. 했고 전 세계 팬들이 볼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처음에 한 6천 명이었는데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만 명이 넘어갔고 그리고 중간에 너무 감동해서 울더라고요. 우리나라 팬들이 또 그 호응이 정말 좋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호날두가 막 겹쳐지더라고. 네, 아까부터 호날두의 그 태도 얘기나 사후 대응 얘기를 하는데 피로해서 안 뛸 상황이었다. 혹은 뭐 심지어는 그럴 마음이 아니라서 안 뛰었다. 그랬더라도 뭐 경기 전후에 뭐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예, 예. 결국에 감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을 호날두가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게 만들고 갔어야 된다. 네. 그런 거 모를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호날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든 상관없이 한국 팬들에게 본인의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아니면 뭐 사과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나. 어떤 많이 상처받았을 많은 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.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? 자, 올스타전 뭐 이렇게 해외팀 불러서 하는 건 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저는 서영욱이었고요. 네, 김정용이었습니다.